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K푸드 이제 진짜로 옥석 가리기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K푸드와 관련된 섹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자체 음식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유통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기업은 수출이 정말 잘 돼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음식료 중심의 호조세를 보게 된다면 원재료 단가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저점을 점점점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라면 중심의 글로벌 매출, 수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음식료 업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정말 무덥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음식료 기업들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판매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음식료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반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내수 소비 경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실적이 좋지 않은 게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면세점의 업황도 지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금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력 자회사의 실적이 꾸준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섹터를 나누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단연코 라면일 것 같습니다. 라면의 수출이 정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월과 6월 라면 수출은 매달 1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었고요. 현지 공장을 가동한 것까지 확인한다면 2조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라면을 토픽으로 꼽는 증권사가 참 많아졌고요. 김과 김치, 냉동김밥, 떡볶이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김 같은 경우에 수출 금액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상승해서 증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량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네 종류 중에서는 냉동김밥을 픽한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현재 수출 규모가 지금 긍정적이고 캐파의 증가율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플러스 요인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으니까 투자 포인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음식료 업체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2분기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는 수익률이 나타난 반면에 똑같은 업종군에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라면과 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제과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면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라면의 탑픽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지금 3대장이 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이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요. 농심은 올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세 기업 중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도 두 배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수출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삼양식품 올해 170% 상승했고요. 농심은 10%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생산 능력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 능력의 차이가 주가의 향방을 좀 가로지른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미량 준공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생산 능력 더 늘어납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가 생기는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증가율이 지금으로 봤을 땐 2%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비토 신용융자가 1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비토가 늘어나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K푸드의 옥석가리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잘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그리고 약 30분 전 즈음에 TSMC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TSMC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만 달러를 기준으로는요. 매출 자체는 6,73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만 달러 기준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6,575억 8천만 대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478억 5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2,388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단과 순수익에서는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낸 겁니다.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이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밤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TSMC 주식 예탁증서 ADR이 간밤 증시에서는 큰 폭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 TSMC가 2분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이던스는 5분 안에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직접적으로 밝힌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4억에서 232억 달러를 전망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거고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53.5에서 55.5%를 전망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은 52.5%대였는데 이보다도 마진율 높았고요.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TSMC 측에서는 매출 총 이익률을 42.5%에서 44.5%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2.1%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매출, 마진율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전에는 280억에서 320억 달러를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캐펙스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300억에서 32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은 295억 달러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간밤에 좀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기업들 계속해서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TSMC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기업 바로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대표님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중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중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설이 화랑이 좀 만들어진다면 건설 쪽에 아무래도 중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이 수출 물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좀 인도네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카르타가 지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카르타가 지금 이제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면이 올라오면서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도 이전 내용들이 좀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대적인 공사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뭐 HD 현대 건설 기계 쪽에서 생산 기지 그러니까 이제 물류 부분에 있어서 뭐 기자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장비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물류 센터를 이번에 좀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르네오섬 쪽에 뭐 그렇다면은 수도 이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설 기계 쪽으로는 20%가 넘게 일본의 히타치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2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우리 동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장 점유율은 지금 17.4%입니다. 인도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구도 많은 상태에다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161조 원, 우리나라 원화로 따졌을 때 161조 원의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 수출 물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현대건설 기계 뭐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어느 정도 평화협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젤렌스키도 이번에 뭐 10월 달에 평화협정을 러시아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재근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과거에 뭐 트럼프가 재밌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스키가 지금 싸운다.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신경 쓰고 우리가 여기다가 물자를 지원해야 되냐. 결국은 스키가 스키끼리 싸우기 때문에 뭐 통일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뭐 그런 이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종료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동유럽 쪽의 건설 장비들에 대한 수출 물량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오늘 같이 주가가 조정 줄 때 오히려 매수점이라고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0.6%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 파이널샷에 출연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또 가지고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순환 출자 부분에 있어서의 고리를 끊어낸다면 현대글로비스가 하나의 또 지주사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도 현대글로비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게 지금 매출이 대략적으로 6.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큼의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 상승 우량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좀 수를 좀 주고 싶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 움직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의 가격대를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BPS 곱하기 이제 ROE를 하면은 이제 추정 대략적인 이 종목의 몸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면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지금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12만 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 지금 현재 물류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제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그런 관점과 뭐 여러 가지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분할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